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혼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다양한 일을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조금 도움을 많이 받는 서비스라든지 툴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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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와. 챗 GPT라고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쓰기 시작한 지한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써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약간 파파고 같은 느낌이 날까봐, 약간 AI의 약간 그 기계적인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가지고 잘안 쓰다가, 한번 써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캡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썼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 짧은 그글 하나 쓰는데도 아, 이거 괜찮을까? 제가 글을 막또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러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항상 하면서도 아,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는데, 업무량이 진짜 많이 줄었고요. 거의, 저는 딱딱한 AI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남편도 이걸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맨날 저희끼리 하는 말이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딱 돼요. 그래서 제가 직원, 거의 신입 직원 하나 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직원을 떠나서 약간 개인 비서도 될 정도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은 가끔씩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그 해외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 장벽 때문에 못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챗GPT가 그냥 파파고나 이런 번역을 떠나서 정말 잘 써줘요. 근데 물론 이제 보면서 고쳐야 될 것들은 있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가깝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디렉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되게 질문을 잘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래서 챗GPT를 저는 인스타그램 용으로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용으로 쓰다가, 이렇게 글을 잘 써주는데 블로그를 써도 좋겠다. 이제는 제가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블로그 쓰는 일도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말해주고, 이런 톤으로 말해줘. 그리고 이런 단어들로 써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얘가 기똥같이 진짜 잘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제가 제 일을 해온 그 히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참고해서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블로그까지 하고 또 최근에는 뭘 했냐면은 전략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한테 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몇년 차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제품이 있고 매출은 이 정도고 지금 광고비를 내가 이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3년 차 되고 내 상황에 적당한 금액인지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면은 얘가 막 써줘요. 이래서 보통 뭐이 매출에 뭐5% 정도면은 괜찮다. 10%를 대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되게 분석을 해가지고 써주는데 뭐 그게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되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를 약간 컨설팅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CS라든지 소셜미디어, 블로그, 뭐 이메일 마케팅 이런 거 다. 그리고 또 이제
전략, 뭔가 컨설팅 하는 느낌으로 쓰고 있고, 지금 쓰면서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뭐,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쓰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해서,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냥 거의 직원 한 명을, 정말 똑부러진 직원 한 명을 쓰고 있고, 되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랑 어떻게 뭐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 직원들이 다 챗GPT를 쓰신대요. 엄청 엄청 잘 쓰시고, 거의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신입 직원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회사가 신입을 뽑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딱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이고, 거의 신입 직원 정도의 일을 하고, 얘 약간, 얘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법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도 좋은?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글을 잘 쓰고, 뭔가 이러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내 생각들, 내가 어떻게 업무를 내리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챗GPT의 어떤 찬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쓸 용도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얘가 어떻게, 얼마나 더 발전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기대가 되면서 약간 무서우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할 때 챗GPT를 항상 옆에다 두고서 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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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직원이고 약간 개인 비서 느낌도 나게 이렇게. 진짜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들, 진짜 직원,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만들다가 가장 많이 쓴게 캔바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캔바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모든 인스타그램 컨텐츠나 요즘에는 다른 뭐그 웹사이트 들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다 이걸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설계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챗GPT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만큼 또 되게 잘 쓰고 있는 거라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는 약간 일관성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블루미어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관성 있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 있는 피드를 만들려면은 브랜드 컬러라든지 폰트라든지 뭐 폰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캔바에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템플릿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냥 그거 카피해가지고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포토샵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처럼 똥손이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막 드래그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 클릭만 몇번 하면은 진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포토샵에 되게 기본적인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사진 보정이라든지 뭐 눕겠다는 거?
그런 거를 막100% 완벽하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특히 느끼다는 거. 그래가지고 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뒷배경을 없애는 그거를 누르면은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을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용해가지고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료 템플릿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서 조금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해가지고 뭐 핀터레스트라든지 엣지라든지 뭐 라벨이라든지 그리고 또뭐 있었지? 저는 카탈로그도 여기서 프린트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PT 만드는 것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어 폰트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PPT 만들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굉장한 기능을 정말 쉽게 쓸수 있는 거여가지고, 나는 조금 똥손이다. 근데 일관된 브랜드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뭐그 외의 것들을 좀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캔바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돈이 아깝지 않은 뭔가 사업을 제가 혼자서 하면서 캔바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이 아니라 제가 일 벌리는 걸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이터라고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장님들, 저 같은 1인 사장님이시나 뭐 10인 이하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발표 주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업에 관한 어떤 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뭐제 차례가 이제 다다음 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돈을 내고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무슨 돈을 내면서까지 발표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냐 이런 이해를 전혀 못하지만 저는 뭔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얻는 게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뭔가 제가 배우고 싶던 분야나 그런 거를 좀더 공부하고 왜 누구 뭔가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큰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겠다고 이제 용기 있게 신청을 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긴 하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미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할때 다들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아마 블루미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이 다 끝나고 저녁 10시인데 10시부터는 차근차근히 발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벌써 한 90%가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도 없고, 뭔가 같은 관심사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확실히 조금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서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육아는 나의 일부고 전부가 아닌 엄마들. 신선하다라고 느껴야 뻔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거는 뭐야? 기대 예상치 못한 거, 기대를 넘는 거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제품의 품질 이런 게 아니고 불행.